feel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I'm breathing in. Hold tight, hold tight, chemicals collide. Hold tight, hold tight, hold tight. Dripping lights paint the skies, all because아따 덥다. 자, 오늘은 8월 4일 목요일이고요. 1시 57분입니다. 아, 제가 2시에 태닝을 예약을 했습니다. 오전에 운동을 하고 수업하고 청소하고 집에 왔거든요. 태닝을 좀 갔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할 예정입니다. 한 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닝샵은 잠원동에 위치한 힙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주 깨끗합니다. 태닝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투자라 생각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머머리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두피를 보호하고 얼굴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태닝은 주 1에서 2회 정도 하는 편입니다. 손에 있는 태닝 로션을 닦아내고 땀까지 말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오자마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려다가 편의점이 보여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음료를 살 때는 무조건 제로 칼로리, 당이 없는 제품을 고릅니다. 제로 콕이 없다 그러면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과자를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가서 제로 콕 1.5리터를 샀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1.5리터를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음료는 제로를 먹으니까 다른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다 먹고 보니 제로콕이 아니고 일반 콜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음날까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원래는 지금 이 시간이면 운동 끝나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거든요. 목요일이라 가지고 오후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운동하고 수업하고 청소하고 이제 태닝까지 하러 왔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밥을 먹고 들어가려 했는데 제가 또 3시에 당근 거래가 예약되어 있어요. 제가 안 쓰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그걸 팔아야 되거든요. 5분 걸었다고 지금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근 거래가 3시 예약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멈췄는데, 예전에 쓰던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안 써요. 나눔 해야지 하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나눔을 합니다. 당근에서 가질 사람 하니까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넘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밖에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바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사왔거든요. 자,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장아김밥이랑 닭가슴살 두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밥. 태닝 끝나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미니스탁 가가지고 제로콕 사서 먹으면서 왔습니다.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만 살 수는 없잖아요. 세 개 사가지고 집만 더 늘어가지고 땀만 더 흘렸어. 오늘 할 일은 그 이불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불 빨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고 거래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기다리면서 러브이 슬라이스 닭가슴살 고백항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당근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그래도 한번 깨끗하게 닦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쇼핑백에 담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 가방에다가 넣어서. 아, 딱 받는 사람 기분 좋겠다. 별거 없네 당근. 아이씨. 별거 없네. 별거 없어. 혹시 아나바다 운동 아십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나바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가져가서 이제 바꿔 쓰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아나바다 운동. 보자. 이불. 보자. 카드가 여기 있을 텐데 찾을 때마다 없으면 어떡하나. 있어라 제발. 진짜 없다고? 진짜 없다고? 아니 네가 없다고 여기에. 아 찾았다. 자, 요거를 챙겨서 가야 돼가지고 요거 챙겨서. 자 이불 빼고. 자녀 가기 제발 5,500원. 어? 12,000원. 오케이 됐다. 그만하게. 지금한테 29분 뒤에 오겠습니다. 30분 뒤에 알람 맞춰줘. 빨래가 다 될 동안 일단 돌돌이 한번 돌리고. 아우 깔끔하다. 아우 깔끔해. 44분 뒤에 알람 맞춰줘. 코로나가 끝날 듯 안 끝날 듯 해가지고 이 마스크를 하나씩 샀거든요. 세 개를 더 샀습니다. 나왔어. 코로나 안 끝난다. 내 인생에서 음식이 더 편한 일회용 마스크인데 쿠팡에서 샀습니다. 비싸긴 한데 그래도 운동할 때 이게 최고입니다. 네 개 구매를 해가지고 저는 마스크를 어디 두냐면, 자 이렇게 마스크를 두면 딱 나갈 때마다 하나씩 꺼냈으면 딱 좋거든요. 아까 2시 반에 집에 와가지고 시리아 지금 몇 시야? 오후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 3시간 동안 제가 집안일을 했습니다. 휴식. 지금 시간은 10시 반이고요. 헬스장을 갈 겁니다. 헬스장을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제가 헬스장을 몇 번 가냐고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갑니다. 일주일에 많이 가면 두세 번, 보통 한두 번 가는 것 같아요. 운동이 좀 부족하면 헬스를 하러 가는데 요즘엔 운동이 좀 빡세가지고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애기랑 같이 가면. 자 저는 운동 갈 준비 다 했고 이제 팔민이 오면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녁은 카레랑 닭가슴살 두 개를 먹었거든요. 저도 운동 가기 전이니까 아미노 바이탈, 에너지젤, 팔민이랑 제과랑 하나씩 챙겨서 아미노 바이탈 프로까지 하나 먹고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팔민이 출발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보자. 어 정아, 아까 인사했잖아. 새끼 선 넘네 진짜. 근데 오늘 거 좀 재밌더라. 아 오늘 저거 했거든. 오늘 3km 런이랑 500 더블 런 되는데 와 종아리 진짜 너무 아프다 지금. 오른쪽으로 한번 뛰었어. 가자. 야 운동 알려줘. 입장. 동료. 뭐야? 행기. 아. 행 웜업 중이었어요? 어? 웜업. 오케이. 풀어 나야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JH. 몸무게 남자 보자. 출발.
12시 19분 마지막 풀어. 12시 20분이니까 오늘은 20분밖에 안 했어요 이제. 자, 운동 끝났으니까 보충제 한잔 해야지. 쥐에스 이게 맛있는데나? 야, 나 그래 운동 끝나고는 영화 무슨 씨. 자, 하나 네 거다. 고맙다. 네 머리 뭔데? 네 나천재가. 콜라 먹고 싶다. 형님 제로 콜라 드십니까? 제로 콜라? 네, 제로 콜라 좋지. 제로 콜라 빵 한번 할까요? 제로 콜라 빵? 어, 턱걸이로? 아씨, 또 왔습니다. 그곳. 아, 이름 바카리 프로공원으로 바카리. 자, 이긴 사람이 순서 정하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예스, 나 두 번째. 그럼 나 첫 번째. 그냥 진짜 프로? 목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저씨. 네. 아저씨 지금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돼? 한 7년? 7년? 네. 난 65세요. 운동이 했었어요. 배를 꽉 막아. 아. 20년 전에. 내가 뭔 부러운 거야. 상탈? 상탈? 해도 되나? 공원에서? 어우 귀여워. 하나, 둘, 셋, 열. 숨을 한 개 한 거야? 둘, 아니요. 12, 13, 14. 14개 했습니다. 하나, 너무 옆에 사는 것 같은데? 둘, 셋, 넷, 다섯, 셋, 넷, 14개. 몇 개 있어? 나 14개. 아, 그래? 아 진짜 내 14개인 줄 알았어. 아, 스트레스 안 챙겨. 오케이, 가자. 렛츠고. 하나, 아, 역시 고립이다. 둘, 셋, 넷, 열하나, 가자. 가자. 어르신이 보시기엔 누가 1등입니까? 1등. 아! LC도 홀드 한다고? 어, LC도 홀드. LC도 홀드, 오케이. 아, 어르신이 봤을 때 어. 우리 몸평가 안 뽑았다고. 아, 내가 몸평가 꼴등에 있으니까 제로 꼭 사겠습니다. 내 진짜 병풍 썼다. 자, 이거 하나 먹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18분이고 7시간 뒤에 일어나야 돼. 6시간 뒤네. 수고하셨습니다.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